네, 이번 주말에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시장은 변동이 없는데 주변에서 춤을 추는군요. 계속 그냥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희망 고문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희망 고문은 앞으로 좀 더 지속될 것 같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패를 딱 들고 트럼프가 있다. 그 아시죠? 홍콩 인권 법안 네. 딱 들고 있습니다. 아, 역시 바로 사인 안 했고요. 초스피드로 올라왔는데 사인 안 하고 딱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정말 이 장사꾼이라는 게 표가 나는 게 대놓고 까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홍콩산 뭐 되게 중요하긴 한데 우린 지금 무역 합의 중이다. 협상 중이다. 딱. 야 정말 오바마 같았으면 애저녁에 뭔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그지? 야 이렇게 정말 장사꾼의 그걸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도 중요하지만 일단 협상 좀 해야 된다. 네, 대놓고 이 정도면 거의 대놓고 한 거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면서 또 했던 얘기가 나보다 시진핑이 합의하기를 더 원한다. 딱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냥 목줄을 꽉 잡고 그냥 협상 정말 협상의 달인이네요. 아 옛날에 이 사람과 같이 부동산 거래했던 사람들 이제 피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주식으로 열심히 해서 네. 건전하게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은 노력한 만큼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예를 들어 임금 네. 임금을 받기 위해서 100의 노력을 해서 100을 받는다고 하면 주식은 처음에 100을 벌기 위해서는 1000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1000의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100이 100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0이 100이 나오고 나중엔 1이 100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네. 그래서 처음에 그 100이 100을 넘게 나오는 데까지가 참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착각을 어떻게 하냐면 장이 올라서 돈을 벌면 내가 잘한 줄 알고 장이 나빠서 자산이 빠지면 장이 나쁜 것 때문에 빠졌지 나는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그런 상까지를 넘으셔야만 100이 100을 넘는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힘든데 거의 대부분 포기하더라고요. 그 전에 진짜 네. 그 빠지면 항상 10명 중에 9명은 장이 안 좋다는 얘기하지 내가 안 좋았다는 얘기는 한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장이 빠져서 거의 대부분 그렇죠. 아, 장이 네. 요즘 너무 안 좋잖아. 네. 자, 미국 시장 한번 네, 보죠. 미국 시장은 그래서 그 이런 무역 합의가 다시 불을 지피면서 반등을 했습니다만 반등폭이 크진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의 폭이 계속만 0.3% 내외 정도 수준으로 고정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를 살펴보시면은요. S&P 500은 0.22% 상승하면서 3110.29포인트를 기록했고 네. 다우는 0.39% 상승했고 나스닥은 0.16, 러셀은 0.15% 상승하면서 큰 폭의 움직임은 주지 않았습니다. 유럽 시장도 역시나 같이 좀 따라 움직이는데 영국만이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달러 지수는 강세입니다. 97점대 후반에서 98을 드디어 돌파하면서 98.27까지 갔는데요. 네. 엔화가 소폭 그 약세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뭐 위안화 원화 모두 아시아권은 약세를 보여줬고 유로의 약세는 뭐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 금리물들 살펴보시면 금리물들은 좀 엇갈리는 양상 보여줬는데 장기물은 소폭 빠지고 단기물인 2년물은 1.3bp 오르는 양상을 보여줘서 전주말 대비 이런 흐름 보여줘서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오늘은 한국 국채 금리를 좀 보여드렸는데 한국 국채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데 금리가 안 빠져요.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그 이 부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일단 첫 번째는 한국의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만큼 다 떨어뜨렸다고 시중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번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재판단에 너무나 오랫동안 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성만을 주었기 때문에 마치 이게 고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저는 계속 지난번 8월 달에 미국 국채 금리가 미친 장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네. 하루에 막 몇십 bp 이상 금리가 떨어지는 양상. 그래서 채권 가격이 정말 초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미국 금리 시장이 조금 정상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더불어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리기 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근데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금리가 안 내려요. 이 부분은 이제 방향을 금리 시장 자체는 방향을 이제는 그 한국은행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이제는 끝났다. 인하시키는 게 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물 투자는 조심하셔야 되고 레버리지 투자, 특별히 레버리지가 가장 강력한 자산 영역은 어디냐 한국에서 부동산입니다. 예, 부동산 하신 분은 이 금리 고민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좀 이상해요. 한국 금리가. 네. 이제부터는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 금리는 계속 체크를 같이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금리가 위로 네.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준금리 역시도 갈 수도 있다. 아, 기준금리는 안 가겠죠, 당분간. 아, 기준금리는 안 가는데. 예, 근데 시중금리가. 어쨌든 예,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리더라도 금리가 이런 분위기면 많이 떨어질까? 뭐 2년물이야 뭐 따라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1년물, 2년물이야 뭐 따라 떨어지겠습니다만 네. 좀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채권 시장에서 분위기가 묘합니다. 채권 시장에서 제 말 잘 들으세요.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 네. 저는 네. 그다음에 그 뭐 유가는 계속 너무 많이 올랐었죠. 58달러 후반까지 갔었으니까 그게 이제 57달러대로 좀 떨어졌고 그다음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그동안 정말 파주지세로 많이 올랐던 주식인 테슬라가 6% 정도 빠졌습니다. 왜요? 그 저 뭐 네. 유리 깨졌다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대형주 중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래가 많은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하반기 오른 주식이 테슬라입니다. 100달러대 후반에서 300달러대가 됐으니까. 야, 근데 테슬라 뭐 망한다더니 주가만 오르네. 네, 그때 아마 그 쇼친 네? 사람들은 다 피토했죠 이번에. 네. 피를 자주 토해 우리. 저 있잖아. 저 안사팽수님 테슬라 방탄유리 깨짐. 네. 그 트럭 얘기하시는 거예요? 트럭 새로 나왔잖아. 네, 그 트럭 네. 생긴 건 진짜 희한하게 생겼더라. 네. 하여튼 뭐 이런 정도 눈에 띄고 이제 테크 주식들이 조금 빠졌다는 거 인텔과 AMD가 모두 좀 빠졌다는 정도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얘기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무역 합의가 매우 가깝다. 네. 아마 potentially very close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주의 인권 법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홍콩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나는 시 주석도 지지한다라고. 그래서 자유를 지지하지만 또한 역사상 가장 큰 무역 협상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 주석을 지지할 건 또 뭐 있어요? 홍콩에 대한 이런 태도를 지지한다는 얘기인가? 시 주석 지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그 속을 안 들어가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마트 몰빵맨이 이렇게 써놨네. 개소리라고. 아, 그냥 개소리한 거라고? 네, 시진핑 주석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기초에서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해 일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는 필요하면 반격할 것이지만 무역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고 무역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다.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몽, 즉 패권을 추구하는 이 중국몽이 패권을 추구하는 패권몽이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체할 생각이 없다라고 상당히 많이 뒤로 빠졌어요. 이제 많이 맞았네. 가드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가드 올라간 뽀디부로 나갑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죠. 시주적이 자꾸 평등이란 표현을 좋아하는데 나는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은 바닥에서 출발한 반면 중국은 이미 천장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거를 나보다 훨씬 더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이 협상 시작하는 것 자체가 니네랑 우리랑 평등할 수가 없다. 니네가 너무 워낙 좋은 조건이었고 그렇죠. 너무 그 얘기죠. 불리하니까 그걸 맞추는 거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야 니네가 하나 줬으면 우리도 하나 줘야겠고 이렇게 평등하게 해야지. 그렇죠. 맞아요. 그거죠. 네. 우리는 약소국이다. 뭐 약소국 코스프레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중국도 보면 좀 그래요. 우리나라한테나 뭐 다른 나라한테는 막 되게 막 강자 부리면서 네. 미국한테는 약자 코스프레하고 웃겨하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네. 우리나라 보고는 또 부자 나라 그러잖아. 미국은. 아, 트럼프는. 네. 네. 그리고 방위분담 6배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여튼 이 미중 무역이 빨리 끝나야 되고 그다음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서야지 우리가 정말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하면서 너도 나도 주식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장이 네. 펼쳐질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아, 계속적으로 섹터별로 분화된 흐름들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를 보여지고요. 리서치나 언론에 대한 언론이 했던 얘기들 몇 가지 보면 글로벌 최대 헤지 펀드인 브릿지 워터 어소시에이트가 글로벌 네. 증시에 대해서
풋옵션 포지션을 구축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아, 쇼쳤다? 네네. 그다음에 RDS 어드바이저는 경기 소비재 기업들에 대해 투자하는 ETF에서 아마존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 골드만삭스는 20년의 국채 금리 상승세,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증시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수급 동향으로는 이머징 ETF로 자금 유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사이즈가 조금 커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도 보면 ETF 보면 유입이 계속 많아요. 뭐 하루에 뭐 1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뭐 이런 사이로. 한국에? 예.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유출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에. 근데 어쨌든 ETF 이머징 시장 쪽으로의 ETF는 자금이 늘고 있는 거 그렇게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이제 ECB가 이번에 그 저기 미국도 PMI가 잘 나왔고요. 네. ECB도 상당히 PMI가 잘 나왔는데 ECB는 현 정책 스탠스가 양호하며 필요하면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코노미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PMI 모두 유로존은 전월 대비 잘 나온 46.6 나왔고요. 미국도 52 정도가 나오면서 PMI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줘서 그렇게 뭐 경기 상황들은 나쁘지 않다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지난주에 한국은 흠씬 두들겨 맞았는데요. 막판에 이제 그 워낙 먼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살짝 반등을 해줬는데 저희 최도연 애널의 말에 의하면 이제 테크뉴스 살짝 말씀을 네네. 드리면 비트그로스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인텔과 AMD의 그 CPU가 빨리 낙점이 돼가지고 서버나 어디 있는가 빨리빨리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가 되면 이제 만약에 현재 이 최도연 애널이 얘기한 것이 맞다면 네. 내년 전에도 조금 움직임이 있을 수 있죠. 과거에도 비트그로스가 급증하고 난 다음부터 가격이 올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왜 이러느냐 봤더니 삼성전자가 너무 재고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정말 재고를 잔뜩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안 받는다 이제 네. 잔뜩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가격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예를 들어 클럭스가 높다던가 아니면 다음 세대 예를 들자면 DDR3가 DDR4, DDR4가 DDR5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한 이게 뭐 어차피 뭐 반도체라는 가격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아닙니까? 우하향이잖아요. 네네네. 역사적으로 우하향이니까 그거를 다 못 견딘 거죠. 재고들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주죠. 지난주 하이닉스 이렇게 IR 가보면 설비 증설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올해 내년도에. 네네. 지금 뭐 그런 정도 상황이고. 재고가 아직도 많대요? 아니 재고가 그렇죠. 지금 그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번에 비트그로스가 있으면서 가격이 반등을 해준다면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재고가 되게 많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팔아먹을 게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금방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 네. 시청자분이 빨리 심하이 하시랍니다. 네. 네. 아니 왜 자꾸 저 가보겠습니다. 그 외색 그 아니 근데 댓글에 올라왔어요. 심하이 빨리 하라고 아리가또라고. 더 이상 아는 일본 단어가 없어서. 그 아까 우리 네. 저 곽 부장께서 얘기한 그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라는 게 우리가 선전도 하고 뭐 잘 아시는 레이달리오가 하는 회사예요. 아, 네네. 그 레이달리오가 하는 회사인데 15억 불 쇼쳤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 브릿지워터에 성명을 냈네. 우리 포지션은 자주 바뀌고 자주 해지를 하기 때문에 특정 단일 포지션에 지나친 의미는 부여하지 말라. 따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레이달리오라고 하니까 조금 더 감이 와닿네요. 자, 함께해 주신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